오늘도 4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괴산과 진천 음성 소재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1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도내 감염 취약시설 네 곳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 4명, 진천 도은병원 10명 등 모두 21명입니다. 특히 음성소망병원과 진천 도은병원은 정신전문병원으로 괴산 성모병원을 협력의료기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진료가 필요한 두 병원의 환자들이 괴산 성모병원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이들 세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40여 명에 달합니다. 음성이 발생되고 거기서 있는 환자가 이제 진천의 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고 연결 고리는 그게 맞다. 청주 확진자 중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난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후 양성이 나왔습니다. 감염원을 파악 중인 가운데 해당 학생과 접촉한 20, 30대가 각각 한 명씩 확진되는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보험회사 직원 A씨가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감기 몸살 등의 증상 발현 이후에도 이틀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직원은 8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를 포함한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을 파악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병동 내 연쇄 감염과 깜깜이 확진으로 인한 N차 감염까지 이어지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